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 이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수 있는 예산이고요. 뭐 정보 수집이나 수사 같은 데 쓰는 건데, 근데 이제 특정 업무 경비는 잘 모르시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근데 특정 업무 경비도 비슷합니다. 수사나 감사, 조사 이런 활동에 쓸수 있는데, 다만 영수증은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특정 업무 경비도 현금으로 쓰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원칙은 영수증을 붙이게 돼 있어서, 특수활동비하고 차이점은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수 있는 범위가 좀 넓다. 근데 특정 업무 경비는 영수증은 붙여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공개는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는 뭐 검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지자체들도 사용하는 그야말로 이제 어떤 뭐 간담회라든지 뭐 이런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게 되어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 특활비가 공개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겁니까?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뭐 워낙 말이 많았고요. 검찰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도 뭐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준다든지 또는 뭐 언론사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돈의 출처가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는 돈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검찰 조직 안에서 좀 함부로 쓰였던 그런 돈이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검찰 특수활동비에 사용을 하는 결정 권한이 이제 검찰총장에게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특수활동비라는 게뭐 이렇게 각 지방검찰청이나 대검찰청의 각 부서에 이렇게 그냥 정기적으로 배분되는 것도 있지만, 수시 배분이라고 해가지고 검찰총장이 임의대로 수시로 나눠주는 그런 성격의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 검찰 특수활동비가 공개가 되면 이게 과연 제대로, 쓰여졌는지, 또 이게 과연 제대로 배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증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뭐 검찰총장에 따라서 쓰는 행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검찰총장이 자기가 뭐 소위 말해서 좀 예뻐하는 뭐 부서라든지 뭐 지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자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썼다면 특별히 부정하게 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사용됐다라는 좀 편향성 같은 게 드러날 수도 있어서 어쨌든 이번에 좀 자료가 공개되면 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변호사님, 싶습니다. 근데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역만 명시되는 건가요? 내역은 자기들이 명시하고 썼나요? 일단 지금 이제 공개되는 자료는 날짜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영수증입니다. 그 특수활동비가 영수증 없이 쓸수 있지만 현금 수령증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이 수령증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법원에서 비공개로 판사, 그러니까 재판부만 이렇게 비공개로 봤는데, 어쨌든 그 현금 수령증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일자, 집행금액, 그리고 현금 수령증에서 받은 사람 이름하고 이제 어떤 사건에 관해서 받았는지는 이제 지우더라도 영수증 자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경험상 어떤 집행의 패턴 같은 것들은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때 하고 해당되는 검찰총장이 더 있겠네요, 이것이. 예, 뭐, 그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라든지 더 있고, 또, 요 기간 동안에 서울중앙지검장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던 시절에 이제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이제 대검찰청 검찰총장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양쪽이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중앙지검장 시절에 받아서 쓴 특활비, 그러니까 그건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았을 것인데, 그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 썼던 특수활동비나 특정 업무 경비, 업무 추진비도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사용한 부분과 또 검찰총장으로서 사용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